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짜 오늘은 찐 겟레디 느낌으로 요청이 많았던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인스타그램에다가 요 메이크업을 올렸는데 요게 진짜 별 게 없거든요. 근데 이 메이크업을 되게 궁금해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이 당일 날에 친구가 카페를 이제 오픈을 해가지고 오픈 전에 강릉으로 당일치기로 놀러 가는 날이었어요. 근데 차를 제가 타고 가잖아요. 원래 보통 강릉까지 가는 게 2시간 반 정도가 걸려서 아 그 정도에 일어나면 되겠다 하고 눈을 탁 떴는데 아침에 내비를 찍어보니까 3시간 반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막 멘붕이 와서 그냥 화장품 이것저것 막 아무거나 챙겨가지고 냅다 출발을 했거든요. 씻고 화장품만 챙겨서 바로 간 거다 보니까 또 거기 도착해서도 막 화장하고 있을 여유가 없잖아요. 그냥 막 대충 손 가는 대로 막 화장을 했는데 그게 오히려 더 예쁘다는 칭찬을 진짜 많이 듣게 됐어요. 이때 기억을 최대한 살려서 그때 썼던 파우치를 그대로 가지고 한번 메이크업을 해보겠습니다. 렌즈부터 껴줄게요. 이 렌즈 진짜 좋아하는데 직경이 살짝 커요. 개눈 렌즈 같긴 한데 엄청나게 막 부담스럽진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렌즈를 끼면은 아이 메이크업을 화려하게 안 해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메이크업 하기 귀찮을 때는 이 렌즈를 낍니다. 직경이 약간 화려하니까 눈에 시선이 가서 아이 메이크업을 화려하게 안 해도 괜찮은 것 같은 느낌? 이렇게 해주고 일단 처음에 가자마자 제가 운전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얼굴에 기름이 굉장히 많은 상태였거든요. 투쿨포스쿨 그냥 기름종인데 이거 제가 너무 꿀템으로 잘 쓰고 있어요. 물론 다이소 가도 이게 팔 것 같기는 한데 저는 그냥 쿠팡에서 막 검색해보다가 얘가 거울이 달려있고 이렇게 안에 퍼프가 스티커가 이렇게 있어서 이게 너무 편해 보여서 일단 얘를 샀어요. 근데 진짜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요즘에 또 유분 많고 이러니까 메이크업 하기 전에만 한번 살짝 찍어줘도 이렇게 기름이 묻어나와요. 이렇게 해줬으면 이제 쿠션을 발라줄 건데 어뮤즈 세라믹 스킨 퍼펙터 쿠션 1호 포슬린 1.5호나 2호로 베이스를 깔아주고 그 다음에 요 밝은 컬러로 중앙중앙을 밝혀주는 걸 좋아하는데 제가 너무 급해서 그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가방에 있던 거를 막 넣어놓고 다니다가 1호를 제가 수정용으로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냥 얘로 얼굴 전체를 메이크업을 해줬는데 너무 예쁜 거야. 컬러가 일단 얘가 피부 표현도 진짜 예쁘거든요. 그리고 제 피부톤이 많이 밝아져서 예전에는 이 1호가 너무 과하게 밝은 느낌이었다면은 이제는 이렇게 이질감 없이 되게 예쁘게 발리 더라고요. 얘가 코 이런 모공도 잘 커버가 됩니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반반. 저 이날에는 진짜 너무 정신이 없어서 컨실러를 할 시간조차 없었어요, 저한테는. 이 정도 피부 표현으로 그냥 다녔는데 오히려 데일리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이 쿠션만으로 커버한 게 그냥 되게 자연스럽고 예뻤어. 제가 지금 되게 막 바르는 것처럼은 보이는데 그래도 여기 뚜껑에 덜어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이 쿠션 바르실 때 양 조절을 꼭 하면서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이마 부분도 뭉치기 너무 쉬운 데잖아요. 이런 부분 이렇게 목에도 지금 차이가 좀 나잖아요? 그래서 목에도 그냥 쿠션으로 원래 여기다가 톤업 선크림 발라야 되는데 시간 없으니까 그냥 쿠션으로 대충 이렇게 밀어가지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만. 이제 그 다음에 제가 파우더를 했거든요. 오늘은 그 메이크업보다 조금 더 뭔가 신경 써도 되니까 저 여기 턱에 오늘 난 뾰루지만 조금 가리고 갈게요. 글로우 컨실러거든요. 여기서 저는 조금 밝은 톤 스팟 크기에 맞춰가지고 되게 조그만 브러쉬로 커버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톡톡 살짝 손에 힘을 빼고 이렇게만 해줘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데 뭐 파우더하고 쉐이딩까지 다 하고 나서 한 번 더 커버를 할 거예요. 코 옆부분 이 부분 한번 싹 쓸어줄게요. 그리고 이 입 밑에도 그림자가 지니까 한 톤 싹 깔아주고 오 이거 브러쉬 완전 괜찮아. 이제 눈썹을 그려줄 건데 이때 당시에 제가 그렸던 거는 에스쁘아 더브로 펜슬로 그렸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요거를 너무 잘 쓰고 있어가지고 라떼 브라운 치팩 거 이걸로 지금 그려볼까 하거든요. 앞머리를 까고 메이크업을 하니까 눈썹이 너무 진해져 버리면 눈썹 쪽으로 시선이 가니까 얼굴이 되게 길어 보이더라고. 더 약간 연한 컬러로 조금 두껍게 해서 여백을 좀 없애는 브로우 메이크업을 지금 선호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요 뒤에 스크류 브러쉬로 한번 싹 빗어주고 파우더 처리를 해주고 시작을 해야 이 눈썹 그리고 나서 약간 유분감이 없어지거든요. 이게 파우더 처리를 제대로 안 해주면 나중에 유분감이 좀 더 많이 나오고 땀흐르고 이러면 눈썹이 되게 금방 지워져요. 그래서 저는 파우더를 꼭 눌러주고 시작을 합니다. 루나의 컴피톤 블러 팩트 요거 써줄 건데 여기서 요 핑크톤 요 부분 거 살짝 덜어서 눈썹에만 눌러서 해줄게요. 앞쪽까지는 너무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게 파우더 가 작아가지고 잘 가지고 다니는 건데 약간 수정용으로 가지고 다니면 좋아요. 3개 톤으로 돼 있잖아요. 톤 버전
수정을 시켜주는 파우더인데 입자 자체도 되게 곱고 잘 뜨는 느낌이 아니라서 수정용으로 눌러주면 그 부위가 화사해지면서 유분감도 걷어져가지고 되게 좋더라고요. 이 클리오 킬브로우 쉐이핑 파우더 브로우 여기 있는 연한 컬러로 제가 한번 입혀주고 브로우를 그려주거든요. 그렇게 해주면 이 눈썹 부분에 남아있던 유분감까지 살짝 한겹 걷어내주면서 약간 더 눈썹 그리기가 쉬워져요. 바로 이 펜슬로 눈썹을 그려주게 되면은 빈 곳 사이사이를 좀 잘 못 메꿔줄 수도 있고 이 빈틈을 메꾸려고 하다 보면 그 브로우 펜슬이 더 진해진단 말이에요. 이런 연한 컬러로 한번 이 사이사이를 채워주고 그 외에 다듬어주는 걸 펜슬로 해주면 브로우 그리기가 쉽습니다. 근데 얘는 수정 화장용으로 가지고 다니기에 너무 좋은 게 그라데이션처럼 이렇게 네 가지 컬러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애교살 밝혀줄 때 눈썹 수정할 때나 아이라인 수정할 때나 진짜 너무 유용한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눈썹 그릴 때 어떻게 그리냐면 앞부분을 먼저 이렇게 결을 살려서 잡아준 다음에 이렇게 뒤쪽을 지나가주면서 밑에 부분 채워서 그려주면 엄청 예쁘고 자연스럽더라고요. 얘가 심이 얇은데 엄청 안 부러져요. 그리고 뭉치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정교하게 이렇게 잡을 때 되게 좋아. 스크랩 브러쉬로 앞을 살살 빗어주면서 이 윗부분을 긁어줍니다. 이런 느낌으로 반대쪽도 그려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브로우 그리고 왔고 이제 파우더, 이 루나 파우더 다시 꺼내서 이렇게 파우더를 막 이렇게 막 섞어서 한번 이렇게 싹 털어줘요. 쉐이딩을 발라줄 부분까지 그리고 윤곽을 좀 또렷하지 않아 보이게 할 정도까지 파우더를 그리고 이 코 옆에 팔자 부분 여기 또 싹 메워주니까 여기가 완전 뽀용해졌죠. 그리고 코 옆부분도 살짝 이렇게 눌러주고 이마 부분도 이 뚜껑 부분 여기만 지금 이 중앙만 광이 나고 여긴 싹 지워졌어요. 이렇게 얼굴이 좀 기신 분들은 코에만 광을 남겨두시고 이마랑 턱은 최대한 눌러주셔야 돼요. 그러고 이제 약간 이 볼 부분 위주로 입체감을 싹 줘가지고 앞으로 좀 나와 보이게 해주셔야 지금처럼 이제 얼굴이 확 짧아 보이거든요. 코 쉐딩하기 전에 턱 쉐딩부터 해줄게요. 요거는 에뛰드 그림자 쉐딩 3호 제조명이고 저는 요 브러쉬도 에뛰드 브러쉬 요거 써줄 거예요. 이 연한 컬러를 묻혀서 안쪽 위주로 쓸어줄게요. 연한 컬러로만 많이 해주고 이 진한 컬러 다시 묻혀가지고 이 턱선 위주로 약간 그라데이션을 만들어주는 느낌으로 그리고 이 외곽 부분 위주로 해주고 이마 부분은 이렇게 좁게 해서 음영감을 줘야 돼요. 코 쉐딩도 이 연한 컬러 먼저 묻혀서 이렇게 눈두덩이 위쪽으로 한번 해주고 코끝에 한번 끊어주고 중요한 건 지금 연한 컬러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연한 컬러로 먼저 콧대를 베이스를 깔아줘야 어느 포인트를 잡아야 될지 약간 감이 와요. 이렇게 깔아주고 그다음에 이 진한 컬러 묻혀서 코끝 부분 진한 컬러로 눈 앞부분 넓게 이렇게 펼쳐서 이렇게 끊어주는 느낌으로 그리고 저는 연한 컬러, 진한 컬러 섞어가지고 여기 한 번 더 끊어줬던 것 같아요. 그래야 약간 중앙으로 좀 몰리면서 입체감이 있어 보이거든요. 인중도 이렇게 한번 싹 지나가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쉐딩 제가 브러쉬 쓴 게 이게 루나 건데 제가 아주 예전에 이거를 구매를 한 것 같은데 기획세트로 뭔가 나왔다든지 쉐딩을 받은 건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게 브러쉬가 이렇게 양쪽 듀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위쪽으로는 제가 코 쉐딩을 진짜 많이 해주고 있고 여기로는 립이나 뭔가 컨실러를 딱 바르기 좋은 사이즈라서 그렇게 해주고 있는데 제가 아까 썼던 이 낫드라이 컨실러에서 약간 좀 어두운 컬러로 여기 쉐딩하면서 벗겨진 이 부분을 한 번 더 살짝 터치해줄게요. 이렇게 한번 얹어주고 샵에서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쉐딩하고 또 벗겨진 부분 커버해주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오히려 커버가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계속 따라하고 있는데 피부 표현이 더 예뻐요. 이 컨실러의 광감 이런 거를 파우더로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섀도우 팔레트로 넘어갈게요. 홀리카홀리카 마이 페이브 무드 아이 팔레트 이거 썼거든요. 이 색 구성이 진짜 완전 제 스타일이거든요. 약간 뮤트톤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여쿨 뮤트, 봄 뮤트이신 분들한테 완전 강추. 은은한 컬러감들로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음영부터 약간 포인트 컬러 그냥 진짜 알차게 들어있고 일단 이 홀리카홀리카 팔레트 섀도우 자체가 발색이 정말 잘 돼요. 그래서 뭔가 소량의 터치만으로도 눈에 확확 발색이 올라와서 제가 진짜 너무 좋아요. 바로 베이스 컬러부터 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섞어서 털어주고 전체적으로 이러고 봐봐 발색 너무 잘 올라오죠? 그리고 가루 날리는 것도 진짜 많이 없고 쌍꺼풀 앞쪽 덮게 해가지고 발라준 다음에 쌍꺼풀 라인 위쪽 지나서 이렇게 길게
이렇게 빼줬어. 조그만 브러쉬. 요거는 필리밀리 512번 브러쉬거든요. 밝은 컬러 묻혀가지고 애교살 한번 싹 지나가지고 언더 부분 이렇게 칠해줬는데 요 언더는 약간 애교살 이 선 연결돼 있는 부분 있죠? 이 밑에까지 약간 내려오게 이렇게 발라줬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 컬러만으로 뭔가 음영감이 딱 생기게 해서 이 눈꼬리 부분을 이렇게 좀 섬세하게 이어줬어요. 눈앞에까지 이렇게 넘어와서 이렇게 발라줬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뭔가 눈에 포인트 되면서 부어 보이는 느낌이 없잖아요? 이제 여기서 음영 컬러를 또 한 겹 깔아주는데 530번 브러쉬입니다. 음영 컬러는 일단 이 컬러. 이 눈 앞쪽이랑 눈 쌍꺼풀 안 넘는 기준으로 쌍꺼풀 라인 이렇게만 깔아줬어요. 이렇게 좀 시원해 보이게 음영 깔아주고 이런 얇은 브러쉬를 또 갖고 와요. 이 얇은 브러쉬는 에끄멀 9번 브러쉬거든요. 여기서 이 중앙에 있는 가장 진한 음영 컬러 이거를 묻혀가지고 이 애교살 이렇게 그려줍니다. 뒤까지 길게 애교살을 빼줬거든요. 이렇게 애교살을 그려줬으면 같은 컬러를 또 묻혀가지고 아이라인 가이드를 빼줄 건데 이날 제가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원래는 제가 점막을 채우잖아요, 평소에. 근데 이날은 점막을 안 채웠어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 메이크업이 예쁘다고 해주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눈꼬리 끝나는 부분이랑 잘 연결되게 해가지고 너무 처지지 않게 뺀 것 같아요. 이 밑에 이 컬러를 이렇게 섞어줄게요. 눈 언더를 이 점막보다 살짝 띄워서 이 언더 음영 길이감에 맞춰서 또 꼬리도 빼줘야 되잖아요? 음영을 쌓아주면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멀리서 봤을 때 어쨌든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 음영이 대놓고 빡 올라가는 것보다 진짜 은은하게 올라가 있을 때가 더 잘 어울리고 눈이 더 예뻐 보일 때가 있어요. 음영감 일단은 이렇게 얹어주고 홀리카 홀리카 마이 페이브 피스 아이섀도우 투샷 아메리카노. 제가 이거 진짜 예전부터 너무 추천했던 섀도우잖아요? 제가 아이라인을 그릴 때 뭔가 붓펜이나 펜슬이 과하겠다 싶으면 무조건 저는 이 섀도우로 아이라인을 그려주거든요? 근데 이 섀도우로 아이라인을 딱 그렸을 때 눈매는 뭔가 또렷해 보이면서 과하지 않은 느낌으로 연출하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브러쉬는 에끄멀의 12번 브러쉬 이렇게 두 개 조합이 진짜 좋습니다. 얘를 이렇게 세워서 묻혀준 다음에 꼬리 부분을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주 시원해 보이죠? 이제 이 컬러로 눈 앞머리를 살짝 터졌었거든요? 점막까지 안 가고 이렇게 딱 앞쪽만. 그리고 이 눈 앞에 점막 있잖아요. 여기. 이 뒤쪽도 딱 여기 부분에만 음영을 줬어. 이렇게 해주면 눈매가 엄청 시원해 보여요. 남은 양으로 애교살 살짝 더 덧대서 그려줄게요. 이렇게 해주면 뭔가 과하지 않은 아이라인 딱 완성됐죠? 필리밀리 512번 브러쉬로 이 컬러랑 섞어서 이 쌍꺼풀 위쪽이랑 뒤쪽을 살짝 더 음영감을 줄 거 이렇게 빠지게. 그러면 훨씬 눈매가 입체감이 있어 보입니다. 노베브의 언더 아이 마스터 코랄 스칼렛. 여기서 컨실러 부분으로 애교살 밑에 쪽에만 살짝 눈 위를 다 지나지 않게 요 뒷부분에 있는 요 애교살 컬러로 요거 진짜 컬러 예쁜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펄감이거든요? 되게 촤르르한 느낌? 요 팔레트에 있는 펄을 또 쓸 거예요. 제일 촤르르한 요 글리터. 요거를 눈 위에다가 콕콕 중앙에만 찍어서 허리 안 닿은 손으로 양쪽을 문질문질해서 퍼트려줍니다. 너무 과해지지 않게. 그다음에 요건 에끄멀 2번 브러쉬인데 약간 요런 총알 브러쉬 있잖아요. 끝에가 좀 똥똥한 요런 브러쉬를 요 펄을 묻혀가지고 눈 중앙에다가 살짝 겹으로 포인트를 줄 거예요. 조금 더 하이라이팅 효과가 살거든요? 요 눈 앞머리까지. 너무 예쁘잖아. 이렇게 해줬는데 이제 갑자기 펄이 들어오면서 이 음영이 갑자기 묻혔어. 그래서 다시 요 똥똥한 브러쉬 에끄멀 9번 이 음영 컬러를 묻혀가지고 눈 언더 부분에 음영이 묻힌 부분 여기를 한번 싹 그냥 위쪽으로 가볍게 지나가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제 마스카라 하면 되거든요. AOU 올데이 마스카라 2호 롱래쉬. 이거 엄청 얇고 촘촘하게 발려서 진짜 연한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한테도 추천드리고 이게 샵 마스카라잖아요. 그래서 샵에서도 약간 언더 속눈썹이 힘이 없으니까 그런 언더 속눈썹 발굴하는 용으로도 되게 많이 써주시더라고요. 근데 저 이거 진짜 아령쌤한테 메이크업 받을 때 이거 딱 언더에 발라주시는 거 보고 반해가지고 제가 이거 바로 구매했는데 진짜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오늘 같은 점막을 채우지 않는 이런 메이크업을 할 때는 이게 진짜 아주 찰떡입니다.
먼지가 붙어 있을 수도 있고 정리가 잘 안 돼 있을 수도 있으니까 크랩 브러쉬로 한번 결정돈을 해주시고 이렇게 위쪽으로 눈두덩이에 닿지 않게 이게 한번 바르면 롱래쉬라서 진짜 길어지거든요. 근데 얘가 되게 얇다 보니까 티가 많이 나려면 이렇게 눌러서 다시 위쪽 발라서 이렇게 합쳐줘야 돼. 속눈썹 빗는 이 빗 끝쪽 위주로 풀어주면서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한번 밑에서 발라서 올려주고 눈두덩이에 닿지 않게 눌러줘야 돼, 이렇게. 눌러주고 한번 더 올려주고. 이렇게 속눈썹이 채워집니다. 블러셔는 제가 두 가지 정도를 섞어서 썼는데 일단 베이스로 이걸 썼어요. 홀리카홀리카 틴티드 밀크크림 블러쉬 헤이버니. 눈 밑부분 위주로 이렇게 콕콕콕 찍어주면서 이렇게 발라줬어요. 이렇게 광대 부분부터 감싸서 얘가 컬러가 생각보다 되게 연하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으로 깔아줘도 막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얘로 일단 이렇게 베이스를 깔아준다는 느낌으로 되게 넓은 영역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눈 밑으로 이렇게 지나가주는 거. 그리고 저의 포인트는 요겁니다. 카일리 코스메틱 윈터 키스드 336번이고 엄청나게 쿨한 핑크거든요? 이거 한때 장원영 블러셔로 유명했던 블러셔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모르고 그냥 카일리 코스메틱이 있어서 너무 예뻐가지고 그냥 진짜 사왔던 건데 우연히 이게 겹친 거예요. 완전히 럭키 비키니 시티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거 알고 난 뒤로 조금 더 사랑에 빠졌어요. 이거 진짜 예뻐요, 근데. 이게 질감도 엄청 뽀용하게 발려서 포토샵한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보정을 해주는 블러셔예요. 브러쉬는 필리밀리 885번 브러쉬. 좁은 영역 바르기 되게 좋은 브러쉬예요. 더 눈 밑으로 앞볼에다가 이렇게 발라줬었어. 그래서 얘는 너무 과하게까지는 아니고 이런 느낌으로 그냥. 얘가 진짜 요철까지 같이 메꿔주는 제형이라서 발랐을 때 진짜 피부 표현이 포토샵한 것 같아요. 이렇게 앞쪽 위주로만 포인트를 주고 이걸로 코끝에도 살짝 이렇게 칠해주겠습니다. 삐아 라스트 오토 젤 아이라이너 로즈번 7호 이걸로 여기를 한번 채워준 것 같아요. 이렇게 뒤쪽이랑 이렇게 해준 것 같아. 메이크업이 여러분 별거 없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과정이 너무 많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또 호다닥 하면 20분 만에 되긴 돼요. 지금은 영상을 찍는 거니까 이 정도 걸리는데 보통 이거보다 더 공을 들이면 지금 훨씬 더 오래 걸리긴 해요. 입술은 일단 요거 릴리바이레드 스마일리 립 블렌딩 스틱 4호 실룩실룩 되게 뮤트한 듯한 그런 음영 컬러거든요. 이 입술 산 부위 한번 싹 그어주고 이렇게만 해줘도 입술 엄청 도톰해지지 않아? 그리고 입꼬리 구각 이어주고 블렌딩은 손가락으로 해줘도 좋긴 한데 저는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무조건 시켜줘. 왜냐면 손가락이 좀 두껍잖아요. 이 블렌딩을 시키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영역까지 이 음영이 넘어가 있어서 조그만 브러쉬 이런 거를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입술 선부터 살살 풀어주고 여기 또 이 메이크업 할 때도 다른 데는 그냥 대충 했는데 이렇게 입술 좀 산을 강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 이쪽도 풀어주고 이쪽을 좀 이렇게 했어요. 이게 되게 예뻐 보이더라고. 입술 산도 좀 까져 보이게 하고 인중을 좀 짧게 해줘야 이 중안부도 짧아 보이기 때문에 에크멀 논 섹션 딥테일 립펜슬 미스티 모즈 입술 겉에 이런 빈 부분들을 채워줍니다. 제가 너무 꺾인 시옷 모양이라서 둥근 시옷으로 입술 선을 너무 진하게 해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연결돼 보이게 해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 립펜슬도 착색이 좀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입술 밥 먹고 딱 뭔가 지워지면 선만 남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립펜슬을 바를 때도 웬만하면 이런 경계들도 좀 채워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아래는 저는 이 밑부분을 위주로 채워주고 여기 부분은 진하게 안 채워줄게요. 딱 이렇게 구강만. 베이스로 제가 이걸 먼저 깔아줬던 것 같아요. 어뮤즈 베베 틴트 6호 핑크 무화과. 브러쉬를 이용해서 입술 산 부분까지 잘 덮어줘야 돼. 한번 싹 깔아서 좀 통통한 립으로 연출을 해주고 이 다음에 컬러를 또 맞춰야 되잖아요. 이 젤핏 틴트는 되게 쫀쫀광이 올라오는 느낌이라서 이렇게 지금 약간 유리알 탕후루처럼 이런 연출을 해줘요. 그래서 이거를 베베 틴트를 먼저 베이스 깔아주고 이 젤핏 틴트 위에다가 딱 깔아주면 이런 립 조합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터를 제가 꼭 해주거든요, 요즘에. 근데 이걸 진짜 많이 쓰고 있어요. 글립의 일루엣 하이라이터 팔레트. 움프 컬러인데 제가 지금 같은 이런 메이크업을 했을 때 딱 발라주면 이 촤르르한 광이 너무 예쁘게 연출이 되더라고요. 손에다가 묻혀서 이 부분에다가 너무 예뻐. 저 같은 얼굴은 하이라이터 진짜 너무 중요한 게 중안부로 시선이 딱 몰리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코에다가 하이라이터를 꼭
발라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중안부 줄이는 메이크업 할 때는 이렇게 코에만 딱 바르고 이마나 턱에는 잘 안 바르거든요. 그리고 아까 블러셔 발라줬던 이런 브러쉬에다가 이 컬러랑 이 위에 컬러를 믹스해서 앞볼 부분에 살짝 발라주면 광감이 올라와요. 그러면서 이쪽에 조금 더 입체적으로 시선이 쏠리면서 좀 더 짧아 보이거든요. 이렇게 해주면 메이크업 끝! 헤어만 하고 오면 됩니다. 헤어스타일링도 제가 짧게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준비물은 봉고데기, 봉고데기? 봉고데기를 좀 두꺼운 걸 써요. 풀려있는 듯한 그런 컬을 되게 좋아해서 40ml를 씁니다. 보다나 봉고데기고 하는 방법은 진짜 너무너무 간단하고 제가 앞머리가 이 정도 길이로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 앞머리 드라이가 되게 중요한데 일단은 뒷부분에 컬을 다 넣어주고 앞머리 드라이랑 뽕 띄우는 거랑 다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딱 반을 가르고 요 정도 양 그냥 되게 두껍게 고데기를 해주거든요. 이걸 뚜껑이라고 할게요. 이 얇은 뚜껑 부분이 위쪽으로 오게 시작을 해서 이렇게 딱 찝어주신 다음에 근데 이게 뚜껑을 너무 안쪽으로 가게 해주면 이렇게 약간 판 자국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 뚜껑 부분이랑 머리카락이 선이 이렇게 잘 연결되게 이렇게 찝어주신 다음에 한 바퀴 살 굴리면서 이렇게 밑에 머리를 위쪽으로 빼주신 다음에 열을 줍니다. 살짝 줬다 싶으면 여기서 고데기를 그대로 밑으로 쑥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컬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살짝 이 판을 풀어서 한 바퀴 더 돌려줘. 컬이 잘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상태로 해주신 다음에 또 밑쪽으로 살짝 빼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밑으로 툭 내려놓는 게 아니라 한번 컬을 스프링처럼 이렇게 잡아서 컬을 좀 고정을 시켜줘야 돼요. 찝찝해주고 내려주시면 이런 컬이 나오거든요. 그냥 단을 나눠가지고 이 뚜껑까지 올라가면 돼요. 진짜 너무 쉽죠? 너무 또 섬세하게 해도 좀 촘촘한 컬이 되게 안 예뻐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 열을 주고 식혀주는 과정을 좀 열심히 해주고 이 컬은 그냥 대충대충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 위쪽 머리는 이 앞에 머리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반을 딱 갈라줘야 돼요. 약간 저는 귀 쪽에서 볼륨이 있어 보여야 예뻐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위쪽부터 잡아가지고 약간 뒤쪽으로 이렇게 굴려줄게 한 바퀴. 그다음에 열을 충분히 주고 밑으로 빼주고 얘는 약간 세워서 컬을 준다는 느낌으로 이 모양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이 밑에도 이 머리가 약간 이렇게 볼륨이 생기거든요. 이 위쪽도. 그럼 여기 또 마찬가지로 머리를 세워준 다음에 이 고데기를 세워서 끝에부터 이렇게 들어가주고 뿌리부터 이렇게 이 밑에 단은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저는 위에 단만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빼준 다음에 살짝 찝찝찝찝 해주면서 똑같이 컬 주고 컬의 볼륨 요 높이를 맞춰야 돼. 한번 빼주고 컬 주고 이렇게 완성을 하면 이 안쪽부터 해가지고 약간 비어 보이는 데가 보이거든요? 이 비어 보이는 데는 이제 머리 다 해주고 나서 채워주면 돼. 머리 볼륨을 주고 앞머리랑 연결해주면서 조금 비어 보이는 부분을 해줄 거기 때문에 딱 이 상태에서 반대쪽 웨이브도 주고 오도록 할게요. 이제 이 상태에서 약간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면서 앞머리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줄 거예요. 제가 지금 거지존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 볼륨부터 채워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쪽부터 볼륨이 있어야 예뻐서 이 판고데기로 여기 부분을 뿌리를 한번 팍 찝어주고요. 그러면 약간 이렇게 볼륨이 생기잖아요. 여기서 식혀주셔야 돼. 약간 이렇게 식혀주면 뽕 이만큼 살아요. 그래서 고데기로 연결해주면서 이 위쪽은 찝어주지 않고 그냥 둥글게서 약간 이 뿌리를 덮어줄 겁니다. 볼륨을 일단 이렇게 줘야 돼. 이제 이 상태에서 이 뒤에는 볼륨이 살았는데 이 앞부분에 앞머리가 고지존을 넘긴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쪽도 한번 싹 빗어주고 앞머리 부분을 볼륨을 줄 건데 저는 어떻게 주냐면 예전에는 제가 머리를 다 이렇게 넘겼었다면 요즘에는 여기가 머리가 많이 까졌어요.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까지거든요. 이 뿌리 부분을 이렇게 한번 나눠주고 이 머리를 잡아서 고데기를 위쪽으로 한번 싹 꺾어서 식혀주고 이 머리를 뒤쪽으로 그러면 이런 웨이브가 생기거든요. 이렇게 둥글려가지고 이 뒤에 웨이브랑 살짝 이어지게 이렇게 볼륨을 주는 거예요. 계속 식혀주고
이 뿌리만 띄워준 다음에 이 밑에 쪽은 손으로 열이 식기 전에 이렇게 눌러가지고 모양을 이렇게 잡아줘야 돼. 그리고 이 위에 머리도 마찬가지로 모양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딱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뿌리 쪽에 열 한번 주고 뒤쪽으로 둥글리면서 이렇게 빼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과한 거 조금 눌러주고 너무 과해도 머리가 안 예뻐 보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앞머리 여기 이 부분 이 부분을 뿌리를 잡아서 볼륨을 주고 이 앞머리가 이쪽으로 휘잖아요. 근데 요거를 옆으로 예쁘게 넘기려면 이 고데기를 찝었을 때 머리카락이 이 바깥쪽으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약간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나와야 돼. 머리를 살짝 식혀주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쪽 한번 찝고 밑에 쪽은 고데기가 머리카락 요 옆쪽으로 빠지게 이렇게 빠지게 해서 잡아주고 그리고 여기 연결. 머리가 앞쪽이 약간 이렇게 커버도 되면서 예쁘게 넘어가거든요.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다시 이 봉고데기를 꺼내서 이제 이 안쪽에 보면 컬감이 약한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은 좀 안쪽부터 다시 웨이브를 보수를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또 살짝 약한 것 같아서 한 번만 잡아줄게요. 이런 느낌으로 해주신 다음에 넘겨주고 이 옆쪽으로 이어지는 이 컬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잡아가지고 고데기를 세워서 머리를 이렇게 뒤쪽으로만 빼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살 빼주면 이 컬이 이렇게 예쁘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귀 쪽도 조금 아쉽잖아요? 귀 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넘겨줄게요. 이렇게 해서 뒤쪽으로 빼줘. 그럼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볼륨감이 좀 부족하다 싶은 부분. 저는 귀 쪽에 볼륨감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이쪽도 세워서 컬을 이렇게 주면 이런 컬감이 살아나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귀 쪽이 좀 볼륨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좀 세워서 이렇게 요 옆쪽도 이렇게 세워서 연결. 이제 빗으로 한번 싹 빗어주면 아주 차르르르 예쁜 웨이브 머리가 완성이에요. 약간 이런 느낌. 너무 예쁘죠? 뭉쳐있는 머리는 약간 이런 식으로 헤어스프레이나 왁스 같은 걸로 좀 넘겨서 가닥가닥 이렇게 연출되게 좀 내려줘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 해주면 끝! 여러분 이렇게 헤어스타일링까지 완성하고 왔고 이 헤어스타일링 했을 때 약간 포인트가 옆머리로 옆에를 좀 가려주는 게 포인트였거든요? 이런 느낌. 그러면 저는 인트로 찍고 또 다음 촬영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